밥 안 먹어? 저요? 어. 먹자. 아주 단지입니다. 이렇게 맛있나요? 근황이 어떠세요, 고신님? 응? 근황이 어떠세요, 근황이? 그냥 네.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네. 목 감겨서 막 목 쉬고 편도 좀 붙고 말해서 힘들었어. 옷 이쁘네요, 이넥스. 어우. 내돈내산. 진짜로? 응. 와. 이넥스 동탄점에서 샀습니다. 아 그래요? 공간을 줄여야 돼. 앞뒤 사람 공간을. 그때는 좀 좁아지겠네. 저랑 파트너랑 언니. 좁아야지. 좁아야지. 그러니까 좀 크게 설명하면 앞뒤로 접어요. 앞뒤로. 동욱이 앞에서 더 붙어도 돼요, 조금. 느낌이. 여기서 수비 위치로 가잖아요. 동욱 같이 움직여봐, 이렇게. 그냥 그 정도 환경 계속 유지하잖아요. 돌아도 앞으로 와도 유지되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푸시대로 앞으로 와봐요. 그럼 뒷사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뒷사람도 같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팀이 여기서 푸시를 이렇게 때리러 들어가잖아. 그러면 뒷사람 푸시 때리러 가네. 여기 뒤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푸시 때리러 가면 나도 같이 이렇게 붙어야 돼. 느낌이. 여기서 그냥 그 언더를 기다리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네. 그치. 언더는 누가 올려줘? 아무도 안 올려주는데. 언더는 여기서 출발해도 상관없어. 언더는 여기서 출발해도 언더야. 근데 만약에 낮게 빠져나갈 일은 거의 없잖아. 어차피 이렇게 올린단 말이야. 보통은 이 넓게 높게 올라오는 볼들은 보질 않아. 솔직히. 동호인분들이 보통 대부분 뒤에 볼 못 받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급수 이상 올라간 상태에서는 뒤가 제일 마지막이야. 뒤가 의미가 없어. 어, 뒤가 의미가 없어. 뒤를 나갈 수 있는 상태에 뒤에 못 나가면 그냥 앞에부터 다 잠가야 돼. 뒤에 만약에 늦었으면 가서 그냥 반스매시 때리면 되고 들어봐갖고 다시 올라오게 만들면 되는데 그치. 가운데를 비워놔버리면 뒤에 공이 안 올라온다니까. 내가 밑에서 잡잖아. 내가 계속 올라가야 돼. 장악을 당해버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싸움을 하잖아? 그럼 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이 중간 볼을 커버하다 보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 이 볼이 떨어져서 오는지랑 떠서 와야 되는지랑 보여. 계속 보다 보면. 어. 근데 이게 딱 견주어 봤을 때 딱 느낌 있잖아. 딱 처음에 숏드라이브 게임 딱 했을 때 아, 이거는 성경아 이기는 숏드라이브 싸움이다. 그럼 대부분 퍼센테이지적으로 올라와. 어. 근데 떨어진다고 한들 이걸 땅땅 해서 이렇게 때리진 않아. 붙여봐. 그냥 이 정도로 날라온단 말이야. 이겨도. 그러니까 앞사람이 내가 이기고 성혁이 졌다고 치면 이 정도로 날라오지 이게 막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안 날라와. 이게 우스갯소리를 선수들은 뭐라고 말하면 선수들한테 헤어핀은 뭐다 이렇게 물어보면 헤어핀은 자신감이라고 무조건. 그치. 왜냐면 이게 자신있게 그냥 들어가야 돼 무조건. 여기 장악당하는 순간부터 지거든요. 선수들은 그냥 장난식으로도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좀 마인드 컨트롤 할 때 단식 선수도 그렇고 부치 선수도 그렇고 그냥 일단은 자신 있게 들어가는 게 무조건 헤어핀 자신감이라 생각하고 그 여기서 자신감이 붙어버리면 공이 제가 푸시 때려도 푸시 때리려고 해도 그냥 들어가서 내가 먼저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근데 이게 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소극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내가 막 이런 느낌으로 내가 자꾸 어 맞지 그러면 얘가 위에서 이렇게 쳐버리잖아. 내가 자신이 자신감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내가 위로 들어가서 그냥 공격하면 돼. 근데 거기를 자신 있게 들어가야지 우리가 조금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어 거기를 자신 있게 딱 들어갔을 때 앞사람이 그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어요. 근데 뒷사람이 커버 능력이 부족해. 그러면 이 자신 있게 들어간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냥 올려놓고 가운데 빼놓고 다시 하면 다시 공격권을 주고 시작해. 어 경기를 할 때 동욱이랑 뭐 준자강을 나간다 뭐 저기 누구냐 경민이랑 나간다 뭐 나랑 나간다 동영이랑 나간다 이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같이 해야 돼 무조건. 같이 돌아야 돼. 동욱이 혼자 못 이겨.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이 중간 볼을 지켜야 되는 거는 누구랑 하느냐에 따라서의 문제가 아니야. 공통된 문제. 공통된 원칙이야, 그냥. 근데 이제 거기서 이 앞사람이 지냐 이기냐에 따라서도 이걸 이렇게 들어가냐, 이렇게 들어가냐 차이인 거지. 이 느낌이. 얘도 죽으면 나도 죽어. 근데 얘가 쓰잖아? 그럼 나도 서. 예를 들어서
어디부터? 중간볼부터? 그냥 중간. 막 이렇게 공이 이렇게 주고 받잖아. 이렇게 둘 준비 둘. 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볼이 원래는. 그 왜냐면 저렇게 공이 오게끔 내가 이렇게 붙이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저렇게 공이 오게끔 여기서 이 라인에서 이 저렇게 오게끔 아니면 이 라인에서 뭐 세게 때려서 끝낼 수 있게끔 이 라인에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지. 이 공이 뭐 이렇게 올라오든 이렇게 뭐 낮게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운데 라인에서 빨리 장악을 해갖고 빨리 잡아내야지. 이건 그냥 빨리 가서 때리면 되잖아. 저거 빨리 가서 못 때리는 거면 운동 안 한 거죠, 저처럼. 운동 안 해갖고 빨리 가서 못 때리는 거 말고는. 그래서 이게 선수들 기준에서 말하면 뒤에 스매시는 뭐 훈련 많이 하기도 하고 막 때리는 거 많이 하기도 하는데 스매시를 때리려고 가운데를 버리지 나는. 그렇지. 앞에 한번 서봐요. 앞에 서봐. 이 막 게임 한다고 해서 스매시를 막 지금 만약에 동욱이가 막 스매시를 때리려고요. 근데 저 스매시를 때리려고 더 뒤로 한 발 뒤로 나와. 저렇게 나가 있진 않아요, 선수들은. 이 스매시를 하나를 더 세게 때려. 앞 사람이 이기겠지 하고 뒤로 빠져갖고 구경하고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저기가 그러면 뒤에가 중요하단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뭐 우리가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막 하고 있으면 붙어갖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지.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저기 뒤에 가갖고 올라오겠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든. 스매시를 때리고 앞 사람이 무조건 전이 시작된다고 해도. 그치, 그치. 스매싱이 좋은데 스매싱이 때리려고 너한테 스매싱 만들어줘 나 뒤에 있을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스매싱을 같이 만드는 거지. 스매싱 때릴 수 있게 같이 만들어야지. 너 앞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뒷사각 한다고 쳐봐. 뒷사각 전체야. 그럼 어디부터 와야 돼? 여기 그 여기서 내가 여기 있어. 그럼 어디 봐야 돼? 여기서 이 사람 수비하고 있어. 그치, 그 놈 여기 올라온단 말이야. 이걸 먼저 신경 쓰고 하나 둘 경민 앞에 한번 쳐줄래? 경민 수 하나 둘 그냥 잡으려고 그냥 움직임만 줘. 치지 말고 하나 그래야지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지금 다시 자 그래야지 이렇게 올라온다고. 위에서 쳐야지 그거를. 이런 느낌이야. 이거는 세게 칠 때고 이거 여기서 잡을 수 있을 때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거 할 때는 여기 위에서 빨리 잡아야지 이제. 위에서 빨리 잡아야 될 때 되는 거야. 요것만 가지고도 이제 공격을 만들어내는 거지. 요거 가지고 만들어내서 이게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 약 더 줄여. 조금만 더 줄여. 이제 좀 스윙 좀 줄여 이제. 세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좋은 타점에서 좋게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지. 지금도 너무 커. 더 빨리 뻗어서 툭 쳐. 스윙을 크게 가져가야 될 볼은 진짜 이 극하고 극이야. 거의 극하고 극. 봐봐. 스매시 때려봐. 왔는데 스윙을 크게 가져가야 되는 거 이런 거. 크게 가져가야겠지? 크게 가져가야겠지? 그거랑 왔는데 뭐 이런 거 왔으면 올리거나 아니면 컨트롤 쭉 해야 되잖아. 근데 컨트롤해서 앞에 붙을 때는 짧게 하고 뒤로 멀리 볼 때 스윙을 해야 되잖아. 세게 쳐야 되는 거 할 때 스윙 좋은 볼 여기 때리고 드라이브 봐봐. 근데 지금은 세게 때리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잖아. 좋은 위치에서 떨어뜨려 놓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 돼? 스윙을 빨리 가야 돼. 빨리 갖다 대야 될 거 아니야. 봐봐, 이쪽에 있어. 그치, 그렇게 가져가야지. 그렇게 이렇게 치다 보면 그러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썼어야 돼? 크게 가져갔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좋은 위치에서 잘 떨궜으면 공이 맛있게 온단 말이야. 먹어야지. 그냥 찬스란 말이야, 이런 거는. 낮은 건 이제 보인다고, 봐봐. 하고, 어디 와야 돼? 찬스란 말이야.